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재정정책 공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현지 시각 17일과 18일 인도 간디나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세션 1 발언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 관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.7%까지 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국제 협력을 환영하고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